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인사, 국민통합, 직무태도, 소통방식, 경제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지표 모든 부문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약식 문답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실 있게 변화를 준다더니 내실 있게 바뀐 건 국민의힘 비대위였습니다. 철저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친윤 완전체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20년 검찰직위 전 광주시장 후보는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윤핵관 원내대표 재신임에 이어 심지어 특혜 수주 의혹에 탈당까지 했던 윤핵관의 사돈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한편 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꺼낸 카드는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자율적 시민단체를 민주당 정치 예비군이라며 매도하고 시민단체까지 표적감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의 실체 규명과는 무관하게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 들이닥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장 근태를 뒤지더니 나온 기업자 전체 직원을 볼모삼는 졸졸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의 통계 의혹을 캐겠다며 이번에는 통계청에 표적감사를 시사했습니다. 바닥난 국정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민과 나라 전체의 위기로 번질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관저의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을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궤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정상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바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특히 과학방역과 연금계획을 그토록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난주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16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중증 환자 수가 563명으로 112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도 전문가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과학 방역을 외치며 방역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재유행이 시작되자 과학 방역이 자율 방역으로 둔갑했고 확산세가 더 심해지자 표적 방역으로 선회했습니다. 방역 공백이 만든 재확산 공포가 걷잡을 수 없게 돼서야 도로 생활치료센터 재가동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의 무능이 방역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경찰 장악, 정치 보복의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주무부서 장관 임명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도 모자라 사실상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방역 시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코로나 대응책에 마련해 나서기 바랍니다.